그 개포자행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커뮤니티 시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경 면적이 사업 대지 면적의 거의 45% 차지할 정도로 이게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뭐 조경 면적이나 이런 것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전망대, 뭐 글램핑장, 그리고 뭐 산수원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 시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인피니티 풀이죠. 그래서 이게 조감도가 너무 멋있어서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막 동네 목욕탕 수준이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기 나름이겠지만 조감도랑 좀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GS건설이 한신 4지구 재건축, 메이플 자이죠. 여기다가 이제 인피니티 풀과 스카이라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이제 단지를 고급화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개포주공 4단지에서도 시공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해서 인피니티 풀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시공비까지도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조감도랑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막상 짓고 보니까 고층이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유지비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효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입주민 카페 같은 곳들에서. 근데 여기가 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조감도랑 만약 이렇게 다르게 지었다라고 하면 건설사에게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관적이긴 하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민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동네 목욕탕이냐 막 혹평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보면 조감도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감도랑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조감도에 사실 실제 시공 모습이 그대로 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풀려서 더 좋게 이제 조감도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 시공 모습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인피니티 풀이 시공이 되기로 했는데 아예 뭐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조감도랑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묻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광고나 뭐 카탈로그 이런 데 나타나 있는 모습과 실제 시공 모습이 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뭐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인정은 안 해주는데,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계약 내용에 그런 분양 광고라던가 뭐 이런 데 있었던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라고 보면 또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계약에 관한 사안이기는 한데, 개포자이 아파트 인피니티 풀과 비슷한 쟁점이 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의 56도 SK뷰 사건이 유명한데요. 분양계약할 때 이제 분양광고에 해양공원을 아파트 옆에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아파트 건축행위와 함께 연계해서 이제 해양공원 조성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사에서 고지를 한 거죠. 시행사 시공사에서 고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해양공원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이때 받아들여진 손해배상금은 분양가의 한 3%에서 5% 정도라서 이제 한 세대당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랑 좀 비슷하게 개포자의 인피니티 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뭐 이 경우는 사실 뭐 이것처럼 이제 아예 조성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감도랑 좀 다른 수준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피니티 풀이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화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특화 설계 중 최근에 이제 최고라고 불리는 단지가 바로 이제 2023년도에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감도 한번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이거는 무료
정도가 아니죠. 물론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공사 도급 계약서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레미안 원밸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시공 계약 관련해서 공사비 갈등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